그래,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어. 그냥 던져도 3기본 거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SP 커넥트를 썼거든요. 그 라이더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랩마운트라는 거를 이제 거의 공식으로 썼고 교과서처럼 썼고 그 다음에 SP 커넥터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SP 커넥터로 넘어왔을 때 단점이 뭐냐면 진동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동 댐퍼를 추가로 장착해야 되고 뭐 이런 안정성 같은 건 있지만 핸드폰이 망가지게 되면은 또 비용도 추가 비용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 SP 커넥트 기존에 이 샀던 것들 비싸게 주고 샀던 것들을 활용하려면 부착물을 또 부착해가지고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결 부위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요건 신형 같은데 구형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있네. 이게 구형을 신형으로 만들어주는 연결고리인데 근데 요걸 별도로 구매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신형 케이스가 지금 안 보이네. 신형 케이스를 사게 되면 여기 있다. 이렇게 신형 케이스를 사게 되면 요 안에 요 아답터를 하나를 무료로 같이 무료는 아니지 그냥 동봉된 제품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커넥터를 새로 사서 구형 제품을 쓸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뭐 아이폰 제가 7쓸때요 SP 커넥터를 썼는데 아이폰 7때 카메라 모듈 망가져서 아이폰 나가리 돼서 새로 샀고 조금 진동에 약한 브랜드들 예를 들면 뭐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단기통 마이크에 장착한 지 일주일 만에 카메라 모듈이 나가서 AS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진동 모듈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특이하게 발견한 게 바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피크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피크 모바일 이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크레이지 모토박스에 오면 실물을 보고 실제로 사용해 보고 그리고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SP 커넥트 케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슬림한 데다가 여기가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랩 마운트를 호환하기까지 하네요. 그러면 사실 SP 커넥트처럼 새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SP 커넥트 같은 타입도 있네. 아니면 랩 마운트를 쓰는 저 같은 고인물들도 요 모듈을 사가지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아까 전에 시연을 해봤는데 그냥 자석으로 탁 붙어버립니다. 오, 그냥 탁 걸려버려. 이거는 최대 장점인데 여기 보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맥세이프 많이 쓰잖아요. 이 맥세이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케이스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한번 직접 붙여볼게요. 요게 이제 자석 링이 내장돼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애플 순정 지갑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처럼 맥세이프 차량용 거치대를 쓰는 사람은 무선 충전도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회사 거라 그런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붙어 있네. 애플 거보다 단단하게 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얼마지? 자전거가 되든 바이크가 되든 휴대폰 거치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발견하고 와, 바로 이거야. 그래서 바로 질러버렸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바이크계의 고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랩마운트 거치대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핑거 그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가락처럼 벌려서 휴대폰을 잡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한 이슈가 많았죠. 아무리 고무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를 짧은 거, 긴 거, 아무리 해도 휴대폰이 이렇게 들어있다가 진동 때문에 혹은 충격 때문에 탁 이탈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처럼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고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러진 걸 가져왔는데 사실 랩마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평생 무상입니다. 정품만 확인된다면 교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개선하는 제품이 바로 X그립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X그립이라는 것도 사실상 고무줄로 꽁꽁 묶어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심지어 장갑을 끼고서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번거롭죠. 그래서 차세대가 뭐가 나왔냐?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SP 커넥터입니다. SP 커넥터는 차체에 연결되는 고리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게 거치되고 휴대폰 케이스 자체에 걸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원터치로 굉장히 간단하게 걸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했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진동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바이크에 있는 진동 혹은 자전거에 있는 진동을 휴대폰에 그대로 전달해서 카메라 모듈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저도 아이폰 7을 쓸 적에 카메라 모듈이 한 번에 나가버린 이후에 SP 커넥터를 빼놨었습니다. 결국은 SP 커넥트가 답인가? 아니면 쿼드락을 한번 사볼까? 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이픽 디자인 제품을 보게 된 겁니다. 서울 경기권 지역에서는 크레이지 모토박스에 가면 실물을 보고 테스트하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실물을 테스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케이스보다는 거치대 때문에 구매했던 이유가 더 큽니다.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지만 진동 방지 댐퍼가 장착되어 있고 이미지에서도 보여지지만 랩 마운트 부품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만 구매하면 모든 핸드폰 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진동 댐퍼 마운트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자, 본체가 나왔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고, 휴대폰 케이스가 걸리는 걸쇠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버튼이 있는데, 좌우로 버튼을 움직일 때마다 이 걸쇠가 쏙 들어가서 휴대폰을 탈착할 수 있게 해주죠. 왼쪽을 누르든, 오른쪽을 누르든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조금씩 움직이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진동 댐퍼 역할까지도 해줍니다.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루프 케이스, 손가락을 걸수 있는 게 있고, 손가락을 걸수 없는 게 있는데, 5,000원인가?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걸수 있는 걸로 구매했고요. 제가 루프 케이스는 처음 만져봐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돌도돌하게 울퉁불퉁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뭔가 장치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걸수 있는, 이거 뭐 철제 같은 게, 이거 그냥 천이 아닌데? 판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으라는 거구나. 손가락도 꽉 잡고 있네요. 이건 다양하게, 오케이. 이렇게 쓸수 있는 거구나. 이쪽에 있는 재질은 약간 특수 원단이나 등산복 원단, 이런 원단처럼 보이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카메라 가방이랑 뭐 그런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방수나 내구성, 그다음에 인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원단을 하나 골라놓고 픽 디자인만의 색깔로 휴대폰 케이스까지 이렇게 만들어 둔것 같습니다. 장착하는 모습 먼저 보여드리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맥세이프를 그대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품도 그렇고 이 거치대도 그렇고 케이스도 그렇고 자석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들러붙는 게 벌써부터 붙죠. 이렇게 이 디자인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던져도 철커덕하고 붙어버린다는 게픽 디자인 거치대의 장점이죠. 눌러서 탈착 찰칵하고 떨어지죠. 자석이기 때문에 지금도 탈칵 붙어버려. 던지기만 해도 지금 잠겨버리는 이런 형태. 그냥 던져도 잠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픽 디자인 제품을 구매하게 된게그 이유고, 또한 가지, 가로로든 세로로든 그냥 붙어버린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휴대폰 거치를 할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도 붙습니다. 자, 케이스 자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른 장치들을 가진 SP 커넥트나 쿼드락을 가진 제품들은 케이스 자체가 두꺼워지기 마련인데, 이것은 절대 두꺼워지지 않고 이 자체로 케이스 역할을 하고 거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픽 디자인 케이스의 장점이죠. 이 케이스 안에서 이런 장치나 기능들을 구현했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맥세이프 거치대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무선 충전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 케이스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과 호환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처음에 보여드린 이랩 마운트 거치대를 만약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두 가지만 구매하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핑거 그립은 떼버리면 됩니다. 짝퉁 랩 마운트하고 정품 랩 마운트의 차이는 이쪽이 강화 플라스틱으로 돼 있냐 아니면 약간 고무 재질로 돼 있냐 이런 차이인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미끄러워서 그냥 막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얘도 그렇고 정품 랩 마운트 볼도 그렇고
약간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맞게 들어가는 데다가 조금만 이렇게 잡아줘도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진동 댐퍼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바이크 용품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신제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